오늘 모두리의 미용실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미용 기술까지 배워서 모두리 미용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. 평생. 옷 입히기도 쉽지 않았어요. 옷 피고 벗기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기회예요. 아, 옷 입는 게. 예, 그렇죠. 만지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어요. 그냥 편하게 하셔야 괜찮아요. 에이! 내가 할게. 갖다 대지도 못했던 애거든요. 많이 좋아졌네. 아, 찍어주세요. 한 번씩 옛날 스위치가 켜지긴 해. 행동 스위치가 켜지는데 금방 가라앉고 제지하면은. 그때 미국 때구나 더 또 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편하게 그냥 한 번 치... 아니야 그거. 예. 예. 신호만 주고. 예? 살이요? 살 좀 쪄야 되겠다. 더 먹. 아닌데 묵직한데. 예. 들으면 요즘에. 약간 적당한. 적당한 거예요 이게. 이제요? 네. 예. 우리는 계속 살찌는 걸 증명 못하죠. 절대로. 됐어요. 확인했으니까 이제 갑시다. 이 상태로 살아. 아, 편안한 표정이죠. 긴장도 안 하고. 투블록으로 할래? 왜, 왜, 나 잘 피해. 아이. 예. 다 해줘도 되죠? 이렇게 밀어주면 되죠? 과감하게 하는 게 애들은 더 예, 잘 받아들여요. 씹혀서 그래. 지금 우리 씹혀가지고 예민하게 씹혀가. 미안해. 내가 미용 기술이 없어. 털만 하는 건 괜찮은데 살이 씹혔던 흔적, 옛날에 씹혔던 건지 미용하면서 많이. 아빠 미용할 때 양평에 오셔서 하세요. 여기서 하시겠는데. 나 쳐다봐 한 번. 이것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. 긴장감이 든다. 느슨하게 유지해주고요. 됐어요. 아, 그만 찍어도 돼요. 네.